안녕하세요. 상의무입니다. 오늘은 겨울 동치미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겨울 동치미는 무랑 소금물이랑 합쳐져서 삭히는 거예요. 삭혀서 이제 그거를 맛있게 익었을 때 먹는 거잖아요. 이제 설 쉬고 나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동치미가 나오죠. 무는 아주 작고 단단할수록 좋죠.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알타리 무를 아주 큰 게 나왔더라고요. 동치미 무를 사러 갔는데 아직 이런 감이 있어서 안 나오고요. 알타리 무가 먼저 나왔던데 이게 굉장히 크죠. 이게 알고 있는 그 알타리 무의 한 5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 사가만합니다. 이거를 동치미 담기 딱 좋겠다 싶어서 제가 따듬었고요. 따듬는 영상은 또 뒤편에다 실어 놓겠습니다. 자, 동치미는 이렇게 이제 통째로 담아도 되고요. 잘라서 담아도 됩니다. 통째로 담으면 아무래도 오래 걸리고요. 잘라서 담으면 좀 빨리 걸리죠. 저는 오늘 조금 잘라서 빨리 먹는 방법으로 해드릴게요. 통째로 담아놓으면 김치냉장고 넣어놓으면 한 달은 더 걸리거든요. 먹으려면. 그래서 조금 빨리 실온에서도 빨리 좀 익히고 해서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치미 무는 저는 이게 굵기 때문에 반만 자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치미 무만 아니고 알타리 작은 알타리로 하실 경우에는 그냥 안 자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겉껍질은 겉에 있는 큰 거는 버리고 이제 속에 있는 작은 무 잎은 같이 담도록 할게요. 전 이거 커서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강 요만큼 엄지손가락만큼만요. 이거를 이제 절구에 넣고 이런 데다 찍거나 아니면 바닥 도마에다가 칼로 곱게 찧으시면 됩니다. 다진다기보다는 칼로 다지지 마시고요. 아주 가루가 되도록 찧으셔야 돼요. 생강물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찧은 것을요. 생수예요. 물 조금만 넣고 보면 생강물이 나왔죠. 여기다가요 다진 마늘을 조금만 넣을게요. 자, 이렇게 좀 놔둘게요. 이제 마늘물과 생강물이 우러나오도록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파 한 뿌리는요 그냥 이렇게 큼직하게, 이거는 대파는 동치미가 익으면 건져내시면 돼요. 맛들면 제일 먼저 이거 건져내시면 돼요. 아, 대파는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요 이게 굵은 소금이거든요. 근데 깨끗한 거 쓰셔야 돼요. 붉은 소금 깨끗한 거를, 아니 없으시면 집에 쓰시는 소금 무엇이든 괜찮아요. 종이컵 반컵으로요. 여기다가 물을 4컵을 붓습니다. 종이컵으로 소금은 반컵이고요. 물은 4컵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물이 4컵이고요. 이거를 이제 소금을 저어줍니다. 이 소금물 드셔보시면 바닷물처럼 짜거든요. 소금으로 무를 절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마늘과 생강을 찧어놓은 거 있죠. 여기다 꼭 짜시면 돼요. 물에다 넣어가지고 헹궈서 꼭 짜시고요. 저는 건더기는 버리고 국물만 꼭 짜서 쓰겠습니다. 동치미 국물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맹물을 끓여서 식혀서 쓰셔도 되고요. 저는 생수로 넣겠습니다. 이걸 절이는 게 먼저니까 생수는 절인 다음에 나중에 불 거예요. 이렇게 부어놓습니다. 밑에가 숨이 죽으면 뒤집어 주셔가지고요. 골고루 무에서 물이 좀 빠져나오게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놔뒀다가요. 하루를 놔두겠습니다. 딱 절인 지 지금 하루 지났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빨리 삭히려면 물을 좀 타서 이거를 실온에다가 둬서 조금 익힌 다음에 이제 마저 국물 넣고 김치냉장고에 넣을 텐데요.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요. 너무 짜도 안 되겠죠. 근데 너무 싱겁게 익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짜게 익히는 게 낫습니다. 물김치의 좋은 점이 그거거든요. 짜도 익힌 다음에 물을 탈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실온에다가 익힌 다음에 냉장고 넣기 전에 맛을 딱 맞춰서 넣을게요. 근데 동치미 국물이 너무 싱거우면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은요 국물이 얼어요. 근데 동치미 국물이 살얼음기면 좋잖아요. 국물만 얼으면 괜찮은데 무까지 엽니다. 동치미 국물 너무 싱겁게 해서 넣어놓으시면 언다는 건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내 동치미 국물이 김치 냉장고에서 얼어서 무까지 얼었다면 그거는 내 국물이 싱거운 겁니다. 적당히 약간 짠맛을 유지한 상태로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으셨다가요
꺼내서 드실 때 생수를 조금씩 희석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물을 다 끓여서 하셨는데요. 저는 생수 그대로 쓸게요. 저는 어제 제가 부었던 그 소금 탄물 있죠. 그대로 해서 지금 물이 생겼고요. 지금 이미 여기서 냄새는 벌써 동치미 국물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물을 타겠습니다. 자, 이러면 500ml고요. 두 번 넣으면 1000ml입니다. 이렇게 물을 1000ml를 제가 더 넣고요. 뚜껑을 덮고 실온에다가 익힐게요. 완벽하게 익힌 다음에 물을 더 타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빨리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금 동치미를 담은 지가 지금 이틀이 지났죠. 하루가 또 지나면 이렇게 이제 약간 거품이 일어나요. 이거는 제가 실온에 뒀고요. 주방에서 저희 집 온도는 거의 25도, 6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좀 따뜻한 편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추운 겨울에 바깥에 이런 거를 두실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며칠씩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한 3일씩. 익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 있죠. 거품이 약간 끼면서 약간 익는, 동치미 익는 냄새가 싹 나는 그 시점까지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다 이제 물을 조금 더 타시면 딱 지금 드시기 좋은 상황이 되는데요. 바로 500ml만 더 타면 됩니다. 김치통 반밖에 안 찼잖아요. 근데 동치미는 역시 국물 맛이다 싶으면 국물을 더 잡아야 되잖아요. 국물을 더 타시려면 요거는 요거대로 소금 간이 되어 있으니까 새로 타는 국물에는 소금을 또 넣으셔야 되잖아요. 새로 타는 국물은 어떻게 잡으시냐면요, 이거를 500ml로 잡으시면 생수병 하나를 잡으시면 되죠. 소금은 하나를 이렇게 이만큼 다 넣으시면 좀 짜고요. 또 반 스푼 하면 또 싱거워요. 그냥 이렇게 하나를 탁탁 털어서 좀 편편한 상태 있죠. 요 상태로 하나만 넣으시면 간이 맞을 것 같아요. 국으로 치면 좀 짠맛의 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간은 넣어 놓으셔야지 이 동치미가 무까지 안 얼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싱거우면 무까지 다 얼어버리거든요. 김치냉장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오래 놔두면 얼어요. 그러니까 잠깐 놔둔 거는 안 얼지만 계속 한 달, 두 달 두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엽니다. 이 국물을 조금 간을 세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줍니다. 더 타시고 싶으면 500ml 물 정도 넣을 때마다 한 스푼씩 탁탁 털어 넣으시면 돼요. 국물 간을 약간 조금 짜다 싶으면 꺼내가 드실 때 생수 조금씩 타서 드시면 돼요. 단 거 좋아하시면 사이다 조금씩 타 드시면 되고요. 사이다 조금씩 타면 그 달달한 동치미 국물이 되고요. 생수를 타시면 시원한 동치미 국물 맛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물과 소금으로만, 무로만 맛을 내는 동치미 국물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동치미 국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대로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음식은 기본에서 응용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거는 기본이라 생각하시고 더 넣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응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의모였습니다. 동치미 국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랑 소금물로만 이렇게 담아도 익히는 것만 잘하면 진짜 맛있는 동치미 국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의모였습니다. 동치미 무를 이제 따듬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알타리 무거든요. 근데 알타리 무로 동치미 담으셔도 돼요. 알타리 무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동치미 담아도 맛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알타리 무 중에서도 아주 저는 굵은 거를 골라왔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어디로 봤어도 알타리로 안 보일 정도로 정말 크거든요. 손아귀 이렇게 들어오죠. 거의 사과만 해요. 이런 무가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동치미 무 사러 갔는데 아직 안 나왔고요. 알타리 무는 나왔길래 제가 사온 겁니다. 이 끝에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또 잎은 제가 조금만 남겼거든요. 센 잎은 삶아서 그거 해 드시면 돼요. 무시래기. 자, 이렇게 해서요. 했는데 저는 이게 야채 전용 수세미입니다. 제가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야채 전용으로 쓰는데 이런 걸로 깨끗하게 떼서 씻으시고요. 겨울 무는 깍두기도 그렇고 무 껍질을 그냥 쓰시면 좋아요. 무 껍질이 굉장히 아삭하거든요. 빨갛거나 좀 색깔 좀 찝찝한 거는 칼로 이렇게 조금만 긁어내시고요. 이렇게 칼로 좀 영 지저분해 보이는 거는 좀 긁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웬만하면 껍질도
쓸 수 있는 부분은 쓰시면 되고요. 또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흙 같은 거 이런 데 사이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거를 하셔갖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동치미 무 손질 다 됐습니다.